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입니다. 이번 작업은 바로 이 각칼, 오롯이칼 작업입니다. 이 칼은 생선 껍질과 살을 분리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칼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애완용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분을 보게 됐어요. 해수인이라는 분이었는데 물고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물고기를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생업이지만 물고기를 죽이는 이 칼 작업이 조금은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게 봤는데 저랑은 완전 반대인 유튜브를 하시고 계셔서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미안한 그런 감정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로 참여해주신 많은 구독자님들, 이 연마용 칼 각도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칼 각도기는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맡겨주시는 분이 칼 각도기가 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을 때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작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는 이 칼을 재단을 해줄 거고요. 지금 요 끝에 이 부분 직접 커팅 부분이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시다가 손가락이 이 끝부분에 걸려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커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업은 이렇게 라인을 체크를 해주시고 보내주시면 그 라인대로 재단을 하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재단은 이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재단을 해줄 거고요. 속도를 줄여서 조금씩 조금씩 커팅을 해주시면 열발생이 없고 깔끔하게 커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끝났으면 지금 여기 부족한 부분들을 이 숫돌에서 평평하게 다시 맞춰주고 이 칼턱 끝부분도 제거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핸들의 이 안쪽 부분에 오염물질이 좀 들어있는데 이 오염물질을 제거를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테이프 감싸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세척 작업은 이 안에서 해줄 거고요. 이 핸들 이 안에 오염물질을 조금은 제거를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칼, 이 각칼, 오롯이칼 만드실 때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하실 때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손으로 하시잖아요. 손으로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직접 하시기보다는 맡기시는 게 좋고 이 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칼의 두께가 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칼이 두꺼운 칼일수록 이 휘어짐이 이 낭창거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낭창거림을 고려를 하셔서 너무 두꺼운 칼은 초반에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두께, 지금 이 칼과 같은 각막 칼과 같은 요 정도 두께의 휘어짐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초반에 사용하시기가 좋고 처음 사용하실 때도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 같은 경우도 이 칼을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핸들이 실제 사용감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 핸들도 형태에 따라서 잡아보신 후에 칼을 결정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세척 작업을 할 거고요. 5분 정도 불려준 후에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세척 작업이 끝났으니까 핸들 부분을 보호테이프로 감싸주고 이 칼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용 그리고 왼손잡이용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면에 연마면을 만들게 되고 왼손잡이용 같은 경우는 왼쪽 면에 연마면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작업하는 칼은 오른손잡이용 제작이었고
오른손잡이용 연마각은 25도로 설정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개인적인 각도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연마각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뭐 형태나 그런 면을 맞추시게 되는데, 저는 보통의 기본이 되는 각도로 연마를 해드리다 보니까 저는 25도로 연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마를 해볼게요. 이 25도 연마각은 이 숫돌에서는 초벌로만, 전체적으로 초벌로만 연마를 해주고, 그 다음 수공 연마로 최종 날을 마감해 갑니다. 이 작업은 초벌로만 연마를 하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 이 작은 조각도로 아까 만들어졌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주고 연마를 해주도록 할게요. 사용하시면서 손이 다치지 않게 끝부분을 커팅을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날카로우면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끝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줬고요. 이제 연마를 시작할 건데, 이 숫돌들을 빼고 400번 숫돌, 1000번 숫돌, 5000번 숫돌, 12000번 숫돌 이렇게 사용해서 연마를 해줄 겁니다. 이 칼은 일자인 날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일자에 가깝게 연마를 해야 되면 이 숫돌도 평평하게 맞춰주고 연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숫돌도 평평한 상태에서 연마를 해줄게요. 그리고 각도기, 25도 각도기로 연마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400번대에서 연마가 마무리됐고, 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 끝부분은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면 날너미가 넘어간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1000번 숫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뒷면을 정리를 해줄게요. 1000번 숫돌도 400번 숫돌과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연마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는 똑같은 각도 25도 연마를 해줄 거고, 이렇게 각도를 놓고 고정을 해준 다음에 연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1000번 숫돌에서도 연마가 끝났습니다. 이 뒷날을 보면 날러미가 있는데, 이 날러미를 다음 숫돌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연마로 넘어가 줄 거예요. 한번 잘 보고 뒷날은 어떻게 연마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연마를 하는지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직접 만드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게 팁들을 조금씩 영상 중간에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직접 만드실 분들은 그 팁들을 잘 활용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5000번 숫돌도 이전 숫돌과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한번 다듬어 주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이 작업은 뒷날을 연마하는 작업인데, 뒷날은 이렇게 딱 눕힌 상태에서, 실제 칼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딱 눕힌 상태에서 칼을 이렇게 사용하시진 않고 살짝 칼등을 들어서 칼날을 아랫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쪽에 생선 껍질, 그리고 위쪽에 생선 살이 있고, 그 사이에 지방층을 타고면서 움직이면서 칼날이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딱 붙여서 뒷날을 정리하시기보다는 내가 칼등을 요만큼 올려서 사용하시는 그 정도만 칼등을 살짝 올려서 뒷날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뒷날 정리가 끝났으면 다시 앞면을 연마를 해주고 반복적으로 다음 숫돌로 넘어가면 최종 날 마무리가 끝나게 되고요. 5000번 숫돌에서 그럼 연마를 끝내도록 해볼게요. 연마는 똑같이 25도 각도를 맞춰주고 아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는데 방금처럼 탁 소리가 났죠. 이 탁 소리는 우리가 방금 뒤쪽 날을 정리를 했고 다시 앞쪽 날을 연마할 때 이 날러미 부분들이 칼 찌꺼기들이 숫돌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떨어져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마를 하면서 닿게 되고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최종적으로 날을 만들었을 때 칼 끝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크게 소리가 난다 그러면 숫돌 표면을 정리를 해주고 연마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연마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5000번에서 연마된 날입니다. 1000번보다는 좀 더 반짝반짝 표면이 반짝이게 되고 실사용 난로는 최대한 올린 연마 입도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하는 최종 작업 마무리는 이 12000번 숫돌에서 작업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수공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날은 실제 작업하실 때 손상받거나 아니면 재연마하실 때 재연마하는 숫돌에서 바로 연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만으로 이 칼을 만들어내는 작업보다는 좀 더 후작업에서 시간 낭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2000번 숫돌에서 작업 마무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12000번 숫돌도 이전 숫돌하고 똑같이 숫돌을 평평하게 맞춰주고 뒷날을 정리를 해주고 앞날 25도 소리 나면 한번 닦아주고 뒷날 마무리 자 12000번에서 연마 마무리 이제 이 핸들 부분 보호 테이프를 제거하고 세척을 해준 다음에 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날 테스트는 신문지로 가볍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